제가 지금 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내가 다 이거 또르르르 했다니까. 20대 젊은 패기로 새로운 여행지를 개척해온 여행 설계자를 소개합니다. 하마야, 하마야, 하마야. 너무 배고파. 다이어트 하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K-POP의 먹방 역사를 새로 쓴다. 한 입만의 새로운 강자. 열정 넘치는 설계자. 더 보이즈 주학년. 형이 동물보다 세.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해야 돼. 뭐가 됐든. 죄송해요. 무대에서는 시크한 차도남. 여행지에서는 허당미 넘치는 형아. 반전의 반전을 가진 여행자. 더 보이즈 현재. 동생아이. 한심해. 있어. 오빠고. 오빠고. 갱이고. 하태. 사태. 사태는 하태. 숨. 나. 먹는 거야 또? 더 보이즈 정상하라. 오늘 떠날 여행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정 지역 인도네시아 보고레입니다. 와. 야 좋다 좋아. 야 하이라이트만 봐도 진짜 젊음이 느껴집니다. 예예예. 예, 예. 예. 학년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죠 오랜만이죠. 그때 강화도 울릉도 편에 스페셜 MC 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돼지 삼천 마리 그 얘기 그때 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분이구나. 돼지 삼천 마리. 제가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자랐고요. 또 이제 저희 집에서 돼지 농장을 합니다. 와! 그럼 몇 마리나? 3천? 3천? 네? 3천 마리요? 3천 마리? 그리고 나서 인상 깊게 왔어. 이사가 기사가 엄청나게 막 나고 막 그래서 그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거 옆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어때 현재 씨 생활하면서 느낀 거 있어요? 먹을 것 먹을 거는 좀 쓰고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 그 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엄마가 먹는 거에는 아끼지 말라고. 아, 그렇지. 그럼 이번 여행에는 하나도 좀 안 아끼고. 부럽다. 먹는 거에는 안 아꼈어요. 진짜? 네, 좋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돈 많으면 형이라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이 맛있습니다. 보고를 좀 생소하거든요. 네, 우리 학년이 형과 함께하는 네. 근데 보고로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생소한 곳이긴 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혹시 막 비행기 여러 번 타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카르타 바로 근교에 네. 있어갖고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 비행기 따로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갈 겸해서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보고를 당일치기로 갔다 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밤에 그냥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럼 어쨌든 자카르타는 무조건 들려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카르타 보고 가던 거라서 좋겠네요. 자, 우리가 뭐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여행에? 일단 배틀트립 역사상으로 네 역대급 초밀착으로 촬영을 한 동물원이 나와요. 아, 동물원이요? 동물원. 역대급 초밀착? 또,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가? 또 일단 학년이가 또 별명이 있어요. 주또먹이라고. 주또먹이? 주학년 또먹어의 줄임말입니다. 학년이 먹방 진짜 장난 아니니까 기대해주시고. 기대되고. 준현 선배님의 한 입만에 도전할 수 있는. 한 입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아니, 그걸 제가 봤을 때 뛰어넘었어요. 네? 여기로 뛰어넘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학년입니다. 네, 이번 배틀트립을 통해서 현지 형과 함께 오붓하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연 갔었던 곳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일단 뭔가 조용한 곳, 아무도 사람이 모르는 곳에도 한번 가서 힐링을 느껴보고 싶고 조금 수도 말고 조금 덜 도시 같은데 자연 친화적인 제일 기분 좋을 때 계획 짤 때 그죠? 아유 설레. 오 자카르타 근교 여행지니까요. 보고르 사파리라고 나오더라고요. 보고르 검색해보니까 자카르타 근교의 휴양지이며 자연 친화적이다, 청정 지역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숙소예요? 네. 잠 안 자고 저 계속 자고 있었던 거 같아요.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일단 학년데이 하고 또 하루는 현재. 진짜 열심히 잤네요. 역시 계획주의. 시간이 좀 걸리죠? 자카르타 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7시간.
자카르타. 와우. 왔다 왔다. 도착했다. 와우. 와, 확실히 형이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 저처럼 이제 한 장만 딱 입었어야 됐다, 한 장만 딱. 아니, 너무 덥게 입고 갔어. 반팔티까지 입었던 것 같아. 안 돼요. 일단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여기 자고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보고르라는 지역을 여행을 할 건데. 보고르. 괜찮죠? 기대가 되네요. 저 이제 숙소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죠, 택시. 택시? 그쵸. 택시 되게 많이 타는데 오늘 잘 탈 수 있지? 블루버드 택시예요. 근데 여기 실버 택시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자, 보시면은 블루버드는 하늘 색깔. 하늘 색. 번호판 신나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번호판 뽑았는데 저희 번호판은 1965M. 택시 번호표 처음 봐. 1965. 보면은 1954도 있잖아요. 1954. 그 밑에 16호도 있잖아요. 대기 인원수예요. 공부 많이 해왔네. 그렇죠? 저 얼마나 열심히. Let's go! 이제 숙소 들어와서 좀 잤다가 아침에 가는 걸로. 기차로는 1시간 30분 걸리거든요. 완전 뭐 대자연이 펼쳐지는군요. 진짜 자연 장난 아니었어. 동물보다 풀이 더 많네요, 여기는. 네, 엄청. 네. 그래. 그런데 되게 좋아. 이런 데 가야 돼. 우리 너무 그냥 건물만 보고 살잖아요. 또모지가 보고를 왔습니다! 예. 예. Yeah. Yeah. 확실히 자카르타가 서울이면, 자카르타가 서울이면, 네. 보고르는 약간 강원도? 아, 강원도. 약간, 네,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자연이 네, 많으니까. 네. 사람 되게 많고. 정확하야. 네. 뭐야? 차를 빌려놨어요. 아, 진짜로? 제가 예약을 다 해놨어, 지금. 대박이다. 타면 돼요. 그냥 타면 돼? 땡큐. 세니마카시. 신기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내면은 12시간 정도 네. 사용 가능하고 네. 또 기사님도 같이 아 기사님이 네.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해주세요. 아, 그러면 전용 택시네요. 그렇죠. 와, 그럼 또 플렉스 하신 거고. 플렉스. 네, 플렉스 형님. 형님 나왔어. 근데 지금 둘만 갔지만 사실 멤버들도 한 세 명 뭐 네 명 가도 차 한 대 빌리면 다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한 네 명 가는 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완전 저렴하죠. 저거 몰랐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길거리 막 상점들이 되게 많다. 너 지금 먹을 것밖에 안 보이지? 너무 배고파요 사실은. 뭐 먹고 싶은데? 사테. 사테? 네. 사테가 뭐야? 고기 끼워서 먹는 거. 꼬치구이죠. 꼬치구이? 네, 그렇죠. 꼬치구이. 그럼 우리한테는 좀 약간 익숙한 음식이네요. 그렇죠, 익숙하죠.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 사테. 먹으러 합시다. 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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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봐요. 대표 음식이다. 꼬치구이. 기차 타고 여기에서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거네요? 네, 이제 보고르 관광 스팟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곽 스팟 그리고 시내 쪽 스팟. 지금 외곽으로 아예 빠지려고 차를 빌리신 거군요. 그렇죠. 보고르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리는 외곽 쪽에 있었어요. 이때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렌트카로 한 발 가는 게 좋죠. 맛집들을 조금 잘 검색을 합니다. 그건 진짜 내가 믿고 있어. 맛집 검색? 먹는 거는 일단은 근데 먹는 거 하니까 또 낯선 음식 접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센 거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테. 사테. 제가 여기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닭꼬치가 있어요. 닭꼬치. 기본맛, 데리야끼 맛, 매운맛. 닭꼬치는 꼬치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런 거 딱 제가 딱 했어. 원래 서치를 되게 못하는데 양미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닭꼬치 맞아요? 그건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이라고. 여러 가지 꼬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전해볼게요. 일단. 근데 우리 올라오는데 차 엄청 막혔잖아요. 왜 근데 저쪽에는 차가 안 지나가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보고루 외곽 지역에는 주말마다 차량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 길을 통제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장난인 거 가지고. 아, 장난 아니었어, 진짜. 한쪽 차를 통제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시간이라서 주로 근데 이제 오전에는 내려가는 길이 안 되고 오후에는 올라가는 길이 안 돼요. 만약에 보고를 외곽 지역을 좀 여행 중이라면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잘못해서 걸리면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 그럼 통제 시간에 피해서 움직여야겠구나. 근데 그 주민분들께서는 너무 태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게 익숙한 풍경이군요. 일상이니까. 그래서 거긴 언제 나와요? 지금 막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서 고기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막 믿음이 가죠. 나 언니! 신선하다. 어이구야. 진짜 싱싱했어요. 저희 종류가 뭐 어떤 고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두 종류만 팔았습니다. 갓고기, 염소고기? 네. 갓고기, 염소고기? 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나시고랭 가야죠. 나시고랭. 기본, 인도네시아 형식가... 나시고랭, 미고랭 가야죠. 꽤나 저렴하네요? 네. 1,000원 정도. 닭고기는 400원이고요, 염소고기가 500원이었어요. 400원. 100개 먹어도 4만원이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다. 100개 아, 맞네. 여기다 껴서 먹어야 되는 거지. 물고기 놀이 해야 되겠다. 100개 먹고 싶다, 100개. 이게 뭐야? 이게 닭꼬치인가? 진짜 닭꼬치 너무 맛있는데? 한국에서 파는 맛이야. 학교 끝나고 앞에서 닭꼬치 팔잖아. 그냥 진짜 일반 닭꼬치 맛이 났어. 되게 걱정했었는데 한번 먹어봐요. 진짜 그냥 진짜 닭꼬치야. 아, 얘는 뭐 한 입이 그냥 하나야. 아, 또 먹. 진짜 솔직하게 말 그대로 닭꼬치 맛. 한국이랑 똑같아. 대신에 약간 그게 닭 가슴살로 이렇게 조그맣게 조리해서 꽂아 놓으셨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맛있겠다. 첫 번째 음식 성공? 성공. 성공. 너무 맛있는데요? 저 염소꼬치 먹을게요. 염소는 어때? 염소는 대만족. 염소고기? 대만족.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염소고기 한번 먹어봐. 원래 형이 닭고기 아닌 고기는 잘 안 먹어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입에 다 먹어요. 같이 먹어볼까? 자, 짠. PT를 많이 받았네. 응?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 기구 등. 염소가 많이 운동했구나. 소고기랑 비슷한데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완전 단백질 근육이에요. 쫄깃쫄깃함이 어렸을 때 잘 못 삼키잖아. 고기 넣었던 고기는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 먹었을 때. 애기들은 잘 못 먹을 것 같고 어른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닭꼬치가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건데? 아니 근데 염소 이런 거 근데 냄새가 훅 올라오는 분은 뭐 닭꼬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닭꼬치 먹으면 되죠. 그래. 볶음밥. 볶음밥.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야.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났다. 엄마 요리가 생각나는 맛. 흰쌀밥에 계란을 넣고 간장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참기름 쓱싹싹 비벼서 넣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야. 쌀이 달라. 한국 쌀은 이렇게 쫀득쫀득하잖아. 여의 쌀은 이렇게 부스러지는 쌀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 너무 맛있다. 취지야, 취지. 여기다가 딱 그 오잉 물침이 있으면 딱인데. 한번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 원래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랑 한번 먹읍시다. 저 뭐죠? 이게 뭐죠? 꾸룩국입니다. 꾸룩국이요? 이게 뭐야? 밥이랑 함께 먹는 튀김 같은 거래요. 아, 얘부터. 아, 저렇게 같이 아, 먹어요? 네. 한 숟가락. 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저 고급 스킬에. 어, 야. 그럼. 야.
학년이 턱 좋다, 턱. 아, 턱 좋다. 다음에 턱 좋다. 턱 합격이에요. 아, 구턱이에요. 네. 합격턱이에요. 합격턱. 네. 어색하지 않아. 잘 어울려. 이상해. 과자랑 밥이랑 잘 어울려? 이게 애초에 간이 돼 있고, 바삭바삭하고, 새우 맛, 새우. 요거, 볶음밥, 새우 맛, 같이 먹어, 새우 볶음밥. 아, 진짜 새우 볶음밥 맛이 나요. 저거 그죠? 진짜 새우칩 같다. 지금. 딱 맛이 새우칩이에요. 오. 진짜 새우 볶음밥이야. 이모님. 아, 아닌데? 이모님. 한국이 아니야. Sorry. This for. 어, 이게 항상 음식 먹을 때 중요한 거. 끊기면 안 돼. 가끔은 끊쳐도 돼. 맞아, 맞아. 미리미리 시켜야죠. 맞아. 먹자래, 먹자래. 너무 잘 먹어. 내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고 향이 별로 안 나. 봤어요? 계란 한 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형님 부럽다. 뭘 먹어도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잘 먹는다. 개인 방송이라고 하죠. 유땡땡에서 먹방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시원시원하게 드시네요. 고기 좀 먹어봐. 한다, 한다. 올버리는 한다. 여기가 깊네. 여기가 깊어. 다음은 어딘가? 영의 꽃은? 음식이죠. 음식이요? 음식 성공했네. 나 먹은 거지? 응. 그럼 이제 갈까? 어디 갈지 모르지? 모르지. 그치. 나는 그냥 너가 가자는 대로 갈 거야. 여기 주변에 엄청 큰 사파리가 있어. 아, 진짜로? 가는 거야. 아, 그래, 이거 궁금해요. 이거 기대돼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 사파리 사파리. 너무 많아. 19장에 240. 10개요? 그냥 자연. 그 약간 국립공원 같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야. 와. 와, 이거 동물원이라고 해야 되나? 참아. 야생이구나, 야생이야. 아, 나 진짜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 쟤들 사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슬쩍 구경하고 나오는 게 맞는 맞아요. 거죠. 철창이 없어요. 그죠? 네. 아예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진짜 자연 그대로 있는. 이제 저희가 사파리를 가요. 사파리? 사파리. 저희 더보이즈도 어떻게 보면 동물원이거든요. 돼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황현입니다. 저는? 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토끼라서? 네. 그러면 돼지와 소가 동물원에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개인차를 갖고 오면은 개인차로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있고 또 버스가 있어요, 사파리 버스. 버스가 있고 저기 개인차가 있는 거야. 어, 네. 개인차. 어, 저 우리 용인에 있는 거랑 똑같네. 근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육식동물 나올 때 창문 열면 안 돼요. 그치. 어, 위험하니까요, 이거. 저도 알아요. 그런 없어져요. 그런.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창살 같은 거 없는 차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개인차로? 개인차로 그냥. 보통 저런 데 가면. 나 벌써 들어갔어. 나는데 이건 뭐야? 들어갔다. 그냥 그냥 들어간 거야. 오, 정글 숲이다. 아니, 시작한 거예요? 입구입니다. 입장료가 34,000원 정도 되네요. 네, 34,000원. 아, 난 충분히 들어가지 이런 거. 그냥 들어가. 이거 네. 들어가야지.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나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 학년아, 지금. 비가 오는 날에. 사파리였잖아, 지금. 비 온다고. 아, 지금 비 오니까 나 주라기공원 같아, 주라기공원. 그래, 주라기공원 같아. 진짜 딱 이거. 나무도 엄청 커. 안경 좀 봐요. 와, 되게 신비롭다. 진짜 주라기공원 같다. 자, 아직까지 2,500마리의 동물들 보이지 않아요. 뭐가 추워. 아니, 한규 씨. 네. 2,500마리 동물 안 보인다고요. 나 오늘 사자 못 보면 안 갈 거야. 주라기 공원에 처음부터 그 티어서스 나와야 한다. 그치, 그래. 그쵸.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 나중에 있는 거야. 아, 논리가 있네. 그쵸? 오, 오! 거기! 거기! 어, 거기! 어? 어, 신났어. 나 친구인 줄 알았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나. 너무 귀엽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가까이서 봐봐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아, 근데, 근데. 아유, 저, 우와, 대박 샀다. 내 거야. 코끼리야. 이거 당근 살까? 당근만 사자. 바나나 사면은
너가 먹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아, 여기서 사서 가는구나. 네. 네. 가는 길에 이제 파는데 흥정을 잘해야 돼요. 아, 이것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코끼리야. 코끼리는 어떻게 울어? 한 번은 안 보네. 야야야! 던져볼게. 안 돼. 얘는 던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를 던진다고! 너무 멀리 가. CG 같아. 찾고 있어. 봤어. 오! 찾고 있어. 먹는다. 오, 진짜 CG 같아. 오, 먹었어! 오, 내 가지고 먹었다! 야, 저렇게 가까이서. 온다! 오이씨! 와, 애기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난리 나지, 애들은. 진짜 동물이 아닐까? 이렇게 해주면 한 개씩 주면 안 오나 봐. 꽤 크니까. 오, 귀여워. 아유, 그만 좀 줘. 딸애도 먹을 게 없어. 나 저거 당근 많이 사갈래, 나는. 맛있다. 저거 진짜 빨리 떨어져요. 그죠? 엄청 네. 빨리 떨어져요. 아니, 귀여우니까 막 줄 거 아니에요. 네. 조절 잘해야겠다. 네. 와, 그게 진짜 많다. 야, 여기 진짜 몰려있네, 여기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이거 다 물이다, 물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자, 지금 2,500마리 중에 10마리 봤어요. 아니, 2,490마리 남았어, 다 봐야 돼. 낙타. 낙타도 있네. 낙타 수보네. 낙타 수보네. 낙타는 진짜 조심해. 침뱉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침뱉는다고, 쟤는. 아, 쟤 진짜 침뱉는다고. 아, 진짜로. 쟤 침뱉는다고. 현재 씨 겁먹었어. 아, 현재 겁먹네. 아, 침막기 싫어가지고. 라마가 뱉지, 라마가. 아, 진짜로 쟤 침뱉는다고.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침뱉는다. 가까이 입을 봐야 되지. 먹는다. 쪄줘. 입 봐, 입. 최대한 기분 맞춰줘야 된다, 쟤한테. 안 그러면 침 맞는다. 형, 낙타 침 맞아본 적 있어요?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상황이 침 배틀 상황인데. 어깨. 얼굴 때렸어. 아이고. 우와. 아... 미안하다. 왔다. 침 맞는다, 이제. 저 먹고 침묵인다. 야, 근데 낙타가 저렇게 커? 코끼리. 침 맞기 전에 가자. 아, 쫓아온다. 야, 멋있게 생겼다. 진짜 옆에 딱 사또 있어. 다른 낙타야. 쟤는 털이 많아. 진짜 커요, 낙타도. 저 뭐예요, 쟤는? 코끼리만 해요. 여긴 진짜, 진짜다.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라 진짜야. 쌍봉이다, 쌍봉. 우와, 폭 두 개야. 쌍봉 낙타, 쌍봉. 우와, 얘 진짜 잘생겼다. 얘 뭐냐? 잘생겼어. 약간 낙타계 아이돌 같아. 아, 머리 숱이 많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좋네요. 진짜. 얘네 북인가? 야, 당근 많이 사야 되겠다. 이게 주는 맛이 있네. 던지는 연습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슴 만지자. 사슴. 저거 봐. 온다. 대박. 야, 한 입씩. 너무 귀엽다. 오, 세상에. 내 눈망울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야, 향이야, 이거 봐. 향이야. 사슴 친구야, 난 기린이야. 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애기다, 애기. 강아지 같아. 애기. 어, 얘 너무 귀엽게 생겼다. 현지까지 와. 쟤는 가젤 아니에요, 가젤? 엄마. 어, 저 꽃사슴이다. 어머, 세상에. 야. 꽃사슴도 예뻐. 진짜 평화롭고 이쁘다. 뿔이 너무 예뻐요. 얘 뿔 조금에 너무 귀여워. 뭐야? 어. 차 도로로 와오네. 야, 귀여워. 와. 줘. 일단 주면서. 아, 도망갔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 차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귀여워. 기린. 야, 기린아. 아, 먹고 있네, 이미. 기린도, 야, 저 얼마 커. 경이롭지. 하마. 아, 맞네. 어, 저기 있다. 와. 구강구조를 자세히 봤어요. 어우, 스케일링 좀 해야겠다, 저 친구. 뭔데? 숫자 같은데. 딸인가요? 숫자. 귀여워. 쟤들
배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로 까먹는 애들 아니에요. 쟤들이. 자, 이제 여기는 맹수 구역이라서 절대 성을 내리면 안 돼요. 야, 여기부터야 진짜. 야, 주라기 공원 같아, 진짜. 진짜. 문 열리는 게 진짜. 네. 안개가 더 낀 것 같아요, 저기가. 절대 성을 내리면 안 돼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아, 맹수는 난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현진 씨, 얼마나 무서워할까. 우와, 우와, 깜짝이야. 대박. 뭐야, 아니야? 아, 진짜다. 눈 깜빡이 있어. 우와, 진지야. 와. 야, 우리 아까 솔직히 더 센 애들 많이 본 것 같잖아. 우와. 우와. 입 벌린 거 봤어? 못 봤어. 확실히 멋있다, 사장아. 저놈들이 이게 TV로 봐서 그렇지 얼굴이 이만하다. 진짜, 진짜 엄청 커요. 손이 막 이만하잖아요. 이만하다고. 확실히 멋있다, 사장아. 지와와. 사자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그냥 회전 초밥집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 진짜 크다, 사자도. 사자 대관. 오, 백호다. 아, 멋있다. 진짜 가까이에서 멋있게. 어렸을 때 꿈이 호랑이였는데 호랑이를 변신하는 게 꿈이었어. 나도 표범 되고 싶다. 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진짜 멋있게 생겼다. 꽃불스다. 쟤는 피부가 갑옷처럼 단단해. 우와. 우와. 자, 아, 물도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대박이다. 맹수가 끝났나 봐. 무시여. 물 위를 지나가자마. 촛대가 또. 야, 물소. 자, 내 소가 생각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혀가. 아, 겁 진짜 많네. 아니, 저 정도면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혀 좀 집어넣어. 입으로만, 혀 말고. 입으로만, 아, 입으로만. 아이, 현재 진짜. 아니. 아, 빨리, 빨리, 그래. 숲 뛰어도 돼. 너 혀로 핥히기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열고 있었잖아. 야, 야, 더 큰 애 왔다. 혀가 더 길걸? 아우, 아우, 소문 나. 오, 오, 큰 친구. 대장 왔어, 대장. 오! 이렇게 주는 막, 오! 빨리 줘야 돼. 널름널름. 죄송해요. 아, 쟤 빌지마, 진짜 빌지 말라고. 빨리 들어왔어요. 빨리 줘, 빨리 줘. 저러다 같이 타겠다. 너도 뿔 낀다. 뿔 끼면 큰일 난다, 저거. 저 옆자리에 탈판이야. 차 부서져, 차 부서져. 아! 아, 좋아, 좋아, 이거. 줘야지, 가지. 줘야지, 가지. 앉으면 안 가. 그래, 차 부서져. 알았어, 줄게, 줄게. 주택 가. 올려, 올려, 지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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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와, 뿔 진짜 멋있다. 아, 겁이 많네. 아, 진짜. 네. 겁 많은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아, 진짜. 여러분, 전 동물을 안 무서워해요. 누가 더 무서워? 지브라, 얼룩말. 와, 진짜 크다. 오, 얼룩말.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우, 아니에요. 어? 저거 보세요. 예. 네. 어머,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빨 봐. 아니, 뭐 이빨 보여주는 건데? 제 입만, 얼굴만 해요, 딱. 입이 진짜 크네요. 정면 다 가리네. 말이 확실히 주는 맛이 있는 게 소리가 좋아. 네, 얼룩말의 ASMR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이비 살기 맛있니? 아, 근데 나는 얼룩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 문양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이빨 봐봐요. 너무 섹시하지, 저 친구도. 거기는 저렇게 차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작은 놀이공원, 그리고 네. 공연, 그리고 또 워터파크까지 있어. 워터파크까지 있어요? 네. 쭉 놀기 좋은 곳이에요, 저기. 아, 보니까 저기서는 그냥 해 질 때까지 놀면 되겠네. 이게 뭐 한번 쭉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걸려? 사파리 요거 지금 한 거.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을 동물들이랑? 네. 아, 꽤 오래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당근. 당근을. 아까 보니까 한 마리도 한 6개씩 주더라고요. 아, 그거는 현지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 안 가니까 계속 줘야 돼요. 어떤 동물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소. 소? 소가 혀가 제일 길어요. 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담당이 소였잖아요. 네, 소. 여기 돼지였고 여기 소였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소는 너무 귀여운데. 소가 정말 무섭게 보이면 다 같이 갔으면 보이죠. 좋겠다 진짜. 근데 사파리 이제 다 들고 나니까 배고프다 또. 아침에 사테를 먹었으니까. 사테 먹었으니까. 조금 더 특색 있는 인도네시아만의 요리. 계속 따라다니네. 밥 줄 것 같아. 요즘에는 약간 한국에도 해외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들어온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못 먹을 만한 그 오리지널 인도네시안 음식을 그쵸. 오, 순다랑 빠당이라는 지역의 음식이 빠당, 있대요. 순다. 순다 지역의 음식은 비교적으로 담백하고 빠당 지역 음식은 약간 맵고 살짝 짠 편이래요. 순다 지역 음식이 조금 덜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뭐냐, 이것도 약간 취향 저격인 것 같은데. 현재형 때문에 순다 요리를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다가 봐요. 약간 순하게. 순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또 맛집을 골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먹을 거예요. 전통 음식? 그쵸. 순다. 순다? 순다. 처음 들어보는데. 순다 일단 먹어봅시다. 아, 진짜 좀 약간 도전 정신 필요할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식당이 엄청 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장난 아닌데? 야, 분위기 좋다. 근데 식당 진짜 예뻤어요. 오, 되게 고급진 곳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긴 약간 좀 네, 핫한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구나. 그쵸. 잘 돼 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을 미리 정해놓고 왔어요. 너만 믿는다. This one. This one. This one. 딱 보면 아는구나. 가자마자 바로 시켰어요. 아, 보지도 않고 그냥. And two nashi and two coke. Thank you. Finish. Yeah. 대리마카시. 나 솔직히 봐도 몰라서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 자, 음식 너무 배고파요. 나와주세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이거다. 대박. 우와. 대박. 생선 요리, 순다 요리 전체적인 특징이 생채소를 좀 많이 써왔고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라고. 이게 뭐야? 오, 저 맛있겠다. 테리마카시. 아, 저 생선 맛있게 줄 것 같은데 생선. 아, 저 잘하고 좋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드를 저 칩에다 올려 먹는 거예요? 네. 아, 그 아까 새우칩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새우칩 위에다 얹어 먹는 느낌. 이거 맛있겠는데. 아, 먹는 걸로 웃기지 말라고. 아, 저기 식감이 좋지. 네, 식감 좋다. 네, 저 밑에는 진짜 바삭바삭 하면서 위에는 생 채소니까 상큼하면서. 맛있지? 일단 순다 요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생야채를 사용해. 볶고 막 이렇게 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되게 신선하고 소스가 맛있어. 땅콩 소스야. 아, 맛있겠다. 내가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부드러웠고 엄청 고 입맛을 확 올리겠네. 오, 맛있다. 아, 또 배고프다. 야, 이제 목 근육까지 쓰네요. 좋다.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새우 알칩 같은 느낌의 과자. 그거를 싸먹으니까 바삭하고 맛있어. 근데 언뜻 보면 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아. 딱 맞아. 입맛이 맞네, 괜찮네. 나 괜찮아, 나 완전 좋아. 좋아, 성공했어, 일단.